아빠, 나 같이 갈 거야. 아, 오늘? 아니,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두 번? 안 돼. 좋아, 놀지? TV. 뚜뚜 뭐 해? TV 봐? TV 봐. 저희 뚜뚜는요, 아이패드를 이제 오늘부터 하루에 30분 정도만 쓰기로 했습니다. 그쵸? 이거 착해요. 어?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곧 초등학교 가니까요. 네. 그림도 그리고 둘이서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있어요. 아빠는 어디 좀 갔다 올게요. 네. 근데 아빠 어디가? 아빠요? 네. 내일 모레 워크샵 가는데요. 어디요? 어디로? 제주도요. 와! 갈래. 아빠 회사에서 가는 거야. 아빠 회사에서. 다음에 같이 가자. 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야, 아빠 내가 데리고 가면 좋아, 너네 다. 근데, 아빠 회사에, 아빠가 대표가 아니잖아? 그치? 어? 아빠가 대표가 아니잖아? 아빠 회사, 아빠도 직원이거든? 근데, 아빠 회사에 그 직원들이 한 40명 돼? 어? 근데 너네 간다고 하면, 어? 다 자기도 직원, 다 가족도 데리고 오고 싶어 하지. 안 그러겠어?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야. 응? 대표님한테. 어? 더 안 될 것 같은데? 뭐 대표님한테, 어? 대표님한테. 아니, 간다는 얘기를 왜 해가지고. 제주도 간다 그러면 당연히 가고 싶다 그러지. 일하러 가는 거야. 워크샵 뜻이 뭐야? 워크. 나도 가고 싶은데 애들 당연히 가고 싶지. 아빠, 나 같이 갈 거야. 아, 오늘? 아니,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두 번? 안 돼. 안 돼. 아빠, 가지 마. 우리는. 에이, 그만. 나도 가. 아빠 말대로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아니, 놀러 가는 거야, 근데. 워크샵은 놀러 가는 거야. 워크샵은 근데. 단합 그런 거라고 할까? 가서 일하는 건 아니고, 아니, 노트북은 챙겨갈 거지만은. 자, 대표님한테 물어보자. 잠깐만, 대표님한테 물어볼게. 아빠 워크숍에 따라가는 이유를 말해봐. 난 아빠 없으면 못 가. 아빠 없이 못 살아? 응. 에이. 아빠 없이 못 살아서 나. 나도. 응? 나도. 뜨지도 뭐? 아빠 그냥 안 가면 안 돼. 어? 아빠 그냥 안 가면 안 돼. 야, 모든 직원이 다 가는 건데 아빠 어떻게 빠지냐? 단체 생활에서는 어?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야. 물론 가기 싫은 건 아니지만. 왜? 아빠 오늘 그럼 재밌게 노는 거야? 우리도 데려가. 그래서 지금 통화하려고 대기 중이잖아 지금. 여기 전투적으로 사과를 먹고 있어. 그렇게 좋아 사과가. 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 애들이 할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서수지. 우리도 제주도 가고 싶어요. 언제? 아빠 따라갈 거예요. 아, 그래? 많이 가고 싶어? 응. 안 된다는데? 얼만큼? 수지는? 제주도 가요. 오. 아, 대표님 안 해주셔도 돼요. 아, 저희 애들 안 해주셔도 돼요. 아니요. 자, 캐리어를 폈습니다. 우리 이제 짐을 싸야 돼요. 뭘? 나 뚜지 우리 숙제. 숙제? 뚜지도 챙길 거 있으면 챙겨요. 아빠도 챙길게. 뭐야, 진짜 숙제 가져갈 거야? 오, 가서 공부하려고? 어이구, 착하다. 어? 우리 또 착해. 어? 공부도. 조금씩 안 남았어, 선생님. 한 10번 정도 더 자야 돼. 어이구, 그래. 10번 자야 돼. 아직 숙제 다 안 했어? 어제 막 열심히 하던데. 어제가 아니라 오늘. 오늘?
누가 또 숙제 가져간대요, 엄마. 아, 무슨 숙제야? 응? 숙제, 수학 숙제 가져간다는데? 꼭 가져가야 되는데, 두아가. 내가 장담하는데 들춰보지도 않을걸? 누아야, 너 가져가 봤자 안 한다는 뜻이야. 엄마는 그러는데? 할 거야? 아니야. 어? 할 거야. 할 거야? 진짜? 수진은? 응. 할 거야. 할 거야? 아, 그래. 한대요. 그 다음에 요것도 챙겨가야죠. 새콤짱. 어? 새콤짱. 새콤짱 왜 챙겨가? 가서 먹어야지요. 근데 엄청 많네. 어, 오, 고마워. 네. 이거 이렇게 해서 할 거고. 챙길 걸 여기다 넣어야 돼. 햇빛이란 맛을. 우와, 맛을. 뭐, 거기서 살아요? 옷 같은 거를 많이 가져가지 않아요. 왜냐면 그 회사 팀복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빛깔이 챙겼어. 아이고. 종이를 A4용지를 가져가려고 그랬어? 야, A4용지는. 엄마, 또 A4용지 가져간다는데. 왜? 그림 그리려고 가서. A4용지 가서 사줄게. 코로나가 1.5단계가 됐기 때문에 가서 마스크를 잘 써야 돼. 이게 워크샵 결정되고 난 후로 1.5단계로 격상해가지고. 그냥 가서 목마를 때 물 줘? 어. 당연하지. 물 주지. 그게 걱정됐어? 어? 그럼 비행기 몇 번 타봤잖아. 나 사실 겨울에 있을 때 목 진짜 많이 말랐어. 언제 말랐어? 언제 목이 말랐어? 엄청 많이? 그럼 목 마를 때마다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가 다 해줄게. 알았지? 안전하게 조심하게 조심해서 갔다 오자. 알겠지? 마스크 잘 쓰고 아빠가 다 컨트롤 해줄게요. 아빠 근데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 써야 돼? 당연하지. 수도권이 응? 1.5단계를 격상하는 거고. 그래? 그럼 뭔데? 제주도는 이게 계속 1단계 유지여도 그래도 우리 조심하게 해서 갔다 오자. 알겠지? 응. 마스크 잘 쓰고 아빠만 아빠 말만 잘 들으면 돼요. 어? 1시간? 어, 가는데 한 시간밖에 안 걸려. 이거는 그럼 근데... 밥도 안 먹어도 되겠네? 응? 밥. 어, 밥 안 나와. 달라고 사정해도 안 돼. 이거는 워크샵이라서 찢어져야 돼, 가서 일정이. 뭐? 아, 그건 내일 설명해 줄게. 뭐? 뭘 찢어져? 우리가 같이 다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인원이 있다 보니까 회사에 A팀, B팀 이렇게 나누거든? 근데 A팀은 엄마랑 뚜아가 들어가 있고요. 아까 표를 받았는데 B팀에는 저하고 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정을 같이 소화를 못해. 찢어줘야 되나 봐. 근데 내가 거기서 아니 회사 단체 생활인데 우리 같이 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 룰을 따라야지. 그럼 우리 가인도 하루는 서로 못 보는 거야? 그치. 아니, 야, 내가 말했잖아. 너네가 따라간다며 아빠 일 워크샵, 회사 워크샵인데 따라간다고 그 정도 감수해야지. 어떻게. 자, 어쨌든 빨리 마이크 먹고 자자. 우리 아침 일찍 공항 가야 돼. 맞아. 우리 제주도 출발! 자, 내일 봐요. 안녕. 제주도에서 만나요. 공항에서 만날 건데. 어, 네, 공항에서 만나요. Hello, 제주. 예쁘네. 하루방도 마스크 했어요. 필수. 올 하루방도 마스크 필수. 하세요. 우리도 꼭 하고 다닐 겁니다.